자, 그래서 민성이 시의 12일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말.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거는 가까이. 가까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 가까이는 한 개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의 정체가 궁금하네요.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What is this? 되겠죠. 자, What is this의 뜻이 뭐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거 뭐야?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What의 뜻은? 무엇. 무엇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Hey, this의 뜻은? This는 이다. 아, 이다야? 아, 예. 그럼 얘는? This.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비동사라고 부르죠. 비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모습이 is의 원래 모습이 비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동사 하면 종류도 알려드렸고요. 의미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뭐 세 가지. 뭐? M, is, R. R. 세 가지 종류가 있고, I랑 같이 쓰는 거, he, she, it. 이랑 함께 쓰는 거,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R는 you are, we are, they are. you나, we나, they랑 쓰는 거, are. he, she, it과 쓰는 건 is. I랑 쓰는 건 뜻은 몇 가지? 의미는 몇 가지? 의미는 두 가지. 뭐뭐? 이다, 있다. 이다라는 뜻과 있다.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이다라는 뜻이나 또는 있다라는 뜻이다. 오케이. 얘가 이다인데 지금 물음표랑 같이 넣고 있으니까 이닝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 오케이. this의 뜻은? this는 this는 무슨 뜻이죠? 뭐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봤어. 이것이란 뜻이죠. This는 뜻이 이것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다. 이거 This는 가까이에 있는 뭔가 한 개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느낌일 때 쓰는 게 This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인지 이거 뭐예요?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오케이.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 하나 멀리 있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거 this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 하나를 this라고 하는데 그럼 멀리 있는 물건을 보고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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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멀리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와 아니 우리말로 뭐라 그런지 물어봤어요. 저기 있는 것은 무엇이? 예. 예, 가까이 있는 물건은 이거 이거 이러고 멀리 있는 건 저거 저거 이러죠. 아닌가요? 이거 이거 이래요? 저거 저거 이러죠? 저거 저거 이래요? 이거 이거 이러죠? 네. 예, 얘도 배웠는데요? 저것이 영어로 뭐였더라? 저것은 이것의 뜻을 이런 식으로 풀어봤으니까 저것의 뜻은 어디에 있는 멀리 있는 한 개 또는 한 명의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느낌이 있대, 저것이. 뭐, 이거 영어로, 이것이 영어로 this면 저것은 영어로 뭐였더라? 저것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것은 영어로 뭐예요?
dash 주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건이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어보고. What is this? 멀리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궁금할 때 저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하면 되겠죠. 자, 근데 this하고 that은 차이점도 있죠. 어떤 느낌이냐? 가까이 있는 느낌이냐? 멀리 있는 느낌이냐? 하지만 공통점도 있죠. 어떤 점이 공통점인가요? 그렇죠. 한계라는 점이죠. 그래서 this나 that은 나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뭐로 변할 수 있냐? it으로 바꿀 수 있어요. it의 뜻이 뭐였더라? it의 뜻은 뭐였더라? it의 뜻 안 배웠는 거 물어보는 거가요, 쌤이? 이세 뜻은 뭐다? 그것. 그것이란 뜻이다. 이세 대해서 풀이해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계를 그것이라 하고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i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의 정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건의 정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줄였으면 뭐가 돼요? What is? 줄였을 수 있죠. What is? 줄였으면 뭐가 되던가요? What? What가 되죠. 그래서 What is this?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어, 스피커를 안 켜놨네. What's this? 됐습니까? What's this? 자, 근데 this는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It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바나나예요. Banana. 바나나 한번 써볼까요?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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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바나나다? It is banana.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요, 이거? It is banana 하면 틀리는데요? 했더니 it is banana 이렇게 하던가요?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학습할 때? 응? It's a banana. 지금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들어봤는데. 아. 고쳐주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설명을 하지 마. It is a banana. It is a banana. 이렇게 해야 되죠. 응? 그리고 it is는 줄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줄였으면 뭐가 돼요? It. 그래서 그것은 바나나다.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Okay. 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어, 바나나의 뜻은 어, 바나나. 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영어 문장 표현과 우리말 문장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영어랑 우리말이랑 완전 똑같은가요? 단어만 그냥 다른 건가요? 문장을 쓸 때 규칙도 다른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규칙이 없는데 어, 영어 문장에는 이런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있는데 저는 얘기해줬지 싶은데 어, 바나나의 뜻은 뭐고? 바나나. 바나나고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죠. 오케이.
자,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를, 문장 속에 이름씨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이름씨를 셀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이름씨가 셀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개라면, 우리말과 달리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어가 무슨 뜻이에요? 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란 뜻이죠. 바나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근데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s this? What's this라고 물었는데 아까 전에 this의 뜻이 뭐고 이것이라고 그랬고 얘를 풀어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요? 가까이 있는 거 이거 한 개 오케이. 그래서 this의 뜻은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 한 개를 손가락으로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쓴다고 했죠? 묻는 사람이 이 물건이 바나나인 줄은 모르지만 한 개라는 건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말로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은 안 쓰는데 영어 문장에서는 뭔가 셀 수 있는데 한 개라면 그 한 개라는 걸 상대방에게 꼭 밝히고 정확하게 밝히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쓰는 게 바로 뭐다? 어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banana 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우리말로는 그것은 it is banana 라고 하면 그것은 바나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문장 표현에서는 틀린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이 말을 꼭 써줘야 된다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자, 영어 문장 표현 속에서 영어로 어떤 문장으로 말을 할 때 이름씨가 셀 수 있는데 한 개라면 반드시 한 개라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다른 질문입니다. 바나나의 뜻이 뭐예요? 한 개 반. 바나나의 바나나, 바나나 뜻이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여섯 가지 질문 하나씩 읽고 언제라고 물었더니 바나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디라고 물어봤는데 바나나라는 답이 어울리나요? 누구라고 물어봤더니 바나나 어울리나요?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바나나 어울리나요? 어울리죠. 그래서 it is banana의 뜻은 it이 그것이라고 선생님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바나나이다 라는 뜻인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 자리에다 뭘 쓰면 될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바나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니? It is. 이거 뭐였어? 이거는 이 표현 영어로 한 거 같은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건 뭘까요? It is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 Can you see?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Yes, I can.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 안 했는데. 저것은 무엇이니? Yes, me. 이것도 생각 안 나요? 멀리 있는 거 한 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말로는 저것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저것이 뭐랬더라? 저거 뭐니? What is it? What 저거, is that? What is that? 이거 뭐니? What is this?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됐습니까? 응. 예,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예,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나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이 영어로 what이구나. what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근데 가까이 있는 물건이니까? What 이것은 is, 무엇이니가 될 거. What is this? 좀 멀리 만약에 있었다면? What is t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니? 하고 싶은 걸까요? 멀리 어떤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싶은데. What is that? 저 사람 누구니? Who is that? 오케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누구니? 하고 싶은데. How is this? 이게 how로 보이나?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응? Who is this?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야. Who is this? 이분 누구야?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야. This is my grandpa.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응. 배웠죠. 그때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이번에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바나나다?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It is a banana. It is a banana.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a banana. It's a banan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가까이 있는 물건이 뭔지 궁금한가 봐.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s this? 그렇죠. 뭐라고요? What's this? What's this? 자, 그럼 이번엔 또 딴 거 얘기할게요.
자, 가까이 this의 뜻은 무슨 뜻이고 이란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한 개? 한 개의 물건이나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건데 그러면 가까이에 두 개 이상 여러 두 개 이상일 때는 우리말로 뭐래요? 두 개 이상일 때는 우리말로 뭐라? 우리말 물어봤어.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랬어 우리말로? 이것들 누구 책이야 이러겠지? 뭐 쫄고 그래? 그치? 영어로 이것들이 뭐지? 영어로 이것들이요? 영어로 이것들이 영어로 뭐지? 가르쳐 줄 거야. 영어로 이것들은 영어로 뭐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얘는 these. These. 이것들이 영어로 뭐다?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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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들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These. The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됐고요. 자, 근데 these는 여러 개죠? 두 개 이상이죠? 자, this는 아까 전에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It. It이 된다 했죠? 그러면 these는 여러 개니까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요? 데이. 데이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it이었죠. 그럼 데이의 뜻은 뭐다? 그것들. 그것들이다. 됐습니까? day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be 동사의 종류 am, is, are 중에서 뭐랑 같이 사용해요? day am입니까? day is입니까? day are입니까? day are.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무엇이니가 아니고 이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하면 What are they?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be 동사가 바뀌네요. 왜냐? 왜 is가 아니고 왜 are가 와야 돼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이고 are they 하듯이 are these 해야 됩니다. is they 할 일 없습니다. they는 are랑 같이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파인애플이에요. This is? this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해야 되는데요.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이기 때문에 디스는 가까이 있는 한 개.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It. 그래서 그것은 파인애플입니다. It is a pineapple. It is a pineapple. Pineapple 한번 써볼까요? P-A-N-E 다시? P A A E E N A A P P P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파인 이게 파인이 된다고? 이게 P-A-E-N이 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얘가? 애니 뒤로 간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써봅시다. 아니 오늘 쓰기 시험 치는데 이거 뭐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똑같은 소리 파인 왜 F 소리를 냅니까?
fine이 아니고 pine. pine. p는 p 소리 내야지 p가 f 소리를 내면 어떡합니까? pine. pine.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몇 개? 3개. 뭐? 3개. 뭐라고요? 3개. 3개 중에서 여기서 뭐 소리 내고 있어? 뭐 중에 뭐 되고 있어? I. I, E, O 중에 I. 그래서 역과의 소리? pi. pi. 역과의 소리? pine. pine. 역과의 소리? pine. pine. apple. Okay. A pineapple의 뜻은? pineapple. 눈치 좀 그만 보라 했어. 어? 왜 자꾸 내 눈치를 보나? 네 머릿속 눈치를 봐. 내가 뭐 이제 설명한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A pineapple의 뜻은? 눈치 보는 학습 정말 안 좋은 공부 버릇입니다. 이것은 pineapple이죠? 어의 뜻이 뭔데? 하나의 뜻 아까 설명해줬는데 까먹었죠? 그래서 다시 설명한다 했어요. 하나의 란 뜻이라 했어. 한 개의. 그러면 파인애플의 뜻은 알 거고 그럼 파인애플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한 개의 파인애플. 하나의 파인애플이죠. 그것은 파인애플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뜻을 물어봤습니까? 파인애플의 뜻은 뭐고? 하나의 파인애플. 하나의 파인애플 이란 뜻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올지 무엇? 뭐? 뭐라고요? 언제 올지 무엇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 그러면 이게 궁금해. 궁금하면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우리말로 뭐가 되겠다? 얘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뭐 쓰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니가 됐고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것은 they 이렇게? 데이의 뜻이 도대체 뭔데? 여기 그것들이란 뜻에 데이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 영어로 뭐예요? 무엇이 영어로 뭡니까? This is 이걸 읽어보세요. What? What의 뜻이 뭐예요? What's that? 왜 자꾸 내 눈치를 봅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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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Is it? 뭐 하는 느낌? Is it? 뭐 하는 느낌? 물어보는 느낌.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It 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를 표현하면 누가 그것은 다 파인애플이다. 여기가 누가고 여기가 다네요. 누가 그것은 다 파인애플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뭘 만드는 방법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 하다시. 세 번째 세 가지가 있고 지금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비동사 앞으로 있겠네 당연히. 됐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학습법을 왜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이것은 파인애플이다? 'It is pineapple' 하면 우리말하고 영어의 다른 점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하든지 It is a pineapple 하든지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오케이.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줄여서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키위예요. It is a kiwi. 키위 한번 써볼까요? K-I-W-I. Hey, a kiwi의 뜻은 뭐예요? 하나의 키위. 하나의 키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이래다 뜯고 싶으면 우리말론 이렇게 묻겠네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잘한다. 근데 이 그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느낌이니까 우리말론 이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is? 됐습니까?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한 개이기 때문에 아만기로바자를 적용하면 it이 되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여기에 묻는 말이니까 Is it? 여긴 답하는 말이니까 It is. 그 다음에 하나의 키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이 궁금하다면 What?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은 딸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a strawberry. 스트로베리 한번 써볼까요? (웃음) 이런 소리가 나는 건데. C-R-O-P Strawberry. Good. 네, 쓰기 연습 한 거 맞아요? 응? 그래요? 어려웠어요? 자, 여기에 일단 stir까지는 좋아요, stir. 자, 근데 조심해, 금방 합니다. 오 소리 나는 거 누가 있냐? 오 소리 나는 건 물론 네가 생각하듯이 오가 오 소리 될 수 있지만 여기엔 특이하게
A, W 둘이 힘을 합쳐서 O 소리 항상 냅니다. 그래서 여과의 소리 strong. strong. A, W가 뭐 된다? O. A, W가 O가 되면 이건 뭘까요? 얘는 무슨 소리 낼까요? 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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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뭘까요? 어썸.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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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라고요? 어.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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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겠어?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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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w. Straw. 그 다음에 여기에 왜 A가 들어갑니까? 배 할 때 A 소리가 아에입니까? 어에입니까? A 소리가 어에인데 왜 도대체 A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배 Err Berry Berry Strawberry Strawberry Okay. 스트로베리 이렇게 생겼고요. 스트로 할 때 O 소리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 O 소리가 AW가 O 소리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좀 어려웠나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배다 하고 싶으면 It is pear. 오케이. Pear. 아, 아니면 헤어 붙여야죠. Pear 한번 써볼까요? P R. 그렇지. EA는 뭐나 뭐가 될 수 있다. 예. EA 여기서는 에. 그래서 여기까지 폐 R. R 됐습니까? 에. 오늘은 가까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와 그 다음에 과일 이름들 어휘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로베리 들으셨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